네, QM6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렁크에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전에 QM6 키도 SM6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 형태의 키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도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어놨을 적에 그렇게 처지지도 않습니다. 키를 소지한 채로 발을 트렁크 밑으로 차면 삑삑삑거리면서 열리는데요. 지금 제가 짐을 실어놨는데 요거를 한번 빼고서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QM6 트렁크입니다. 지금 보여드렸었던 짐을 다 이렇게 바닥에 지금 빼놨고요. 빼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빼고서 또 앞시트를 지금 접어봤어요. 지금 오른쪽에는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접진 못했고, 접으면 이렇게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빼면 바닥을 한 단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가잭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쪽엔 근데 시가잭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턱이 좀 져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풀플랫은 아닙니다만 물건을 그래서 실을 적에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2열에 집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2열 승차감이 꽤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트렁크 해치도 이렇게 높게 열립니다. 물론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2열 도어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려요. 그래서 승차할 적에 특히나 SUV라서 여성들이 탈 적에 편히 타고 내리는데 문이 넓게 열려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을 받겠습니다.